자, 경기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먼저 태어난 박상우 선수의 진영. 아래쪽 5시 보라색 태어난 박상우 선수입니다. 저 11시는 바로 저그 팀의 두 번째 카드이자 두 번째 서그 박재혁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맵이 신맵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뭐 테란의 전략적인 수 그리고 이제 저그 같은 경우에는 드론 정찰을 꼼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박재혁 선수가 그 박진 선수와의 경기 때 오버로드를 이렇게 보내면서 박진 선수가 전진 배럭스를 하면서 그 오버로드 잡아내려고 하였지만 그 오버로드 살림으로 인해서 박재혁 선수 굉장히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간 경험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SK텔레콤 T1의 저그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격인 선수가 바로 이 박재혁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네. 뭐 특히 이번 경기 박상우 선수마저 잡아준다면 와 이거 앞으로 T1 저그 그냥 쭉 믿고 가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그냥 한 번에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는 박재혁 선수가 정말 프로리그에서 4연승을 달리면서 또 프로토스 테란 프로토스 잡아내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 네. 뭐 5연승 야 T1 저그가 5연승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네, 현실이 됐고요. 네. 네, 이 SK텔레콤 T1 출신인 뼛속까지 T1 박영욱 해설위원이 오늘 또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SK텔레콤 T1이 달라졌다고 막 입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기니까 아, 그 말에 좀 신뢰가 가고 있어요. 자, 반면에 그 박상우 선수는 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 리가 없겠죠. 네. 아. 야, 이승석 선수 그 1승하고 2승할 때까지는 5연패 당했는데 2승 뒤에 3승 올라갈 때는 바로 승을 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T1의 전반적인 저그들은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자, 박상우 선수는 그것들 막아줄 수 있을 만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12 멀티하는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8배럭, 전진 배럭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드론 정찰까지 보내는 모습이고요. 네. 네, 뭐 전진 배럭스뿐만 아니라 뭐 전진 팩토리 너무나도 신경 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박재혁 선수 이런 드론 정찰은 네, 굉장히 자신감으로 또 비춰지기도 해요. 내가 뭐 이것저것 역기 전략에 당하지 않는다면 중후반 운영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도 좀 보이고요. 네, 자 박재혁 선수의 드론이 박상우 선수의 5시의 진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박상우 선수 역시 S11을 전진 배치시킵니다. 자 배럭스를 확인하고 뒤쪽으로 빼는 박재혁 선수. 일단 안쪽에 가스 채취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한 상태에서 네, 드론 빼는 모습이네요. 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나요? 일단 뒤쪽으로 뺐습니다. 스포닝 쿨변태는 지금 5분의 4가량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멀리 가는데요. 네, 아직 스포닝 쿨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건 아니까. 네. 네 정보력이 있잖아요, 지금 머리는. 네, SC가 돌아와서 뭐 확인을 했고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머리이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두 회 처리해서 마른 테크트리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재혁 선수가 만약 원배럭 더블 커맨드인 박상우 선수를 만약에 커맨드만 완전 확인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마당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박상우 선수. 네. 앞마당에서 레어를 눌렀고 뭐 저런 정보에 대한 체크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머리 4개까지 그리고 전진했던 머리는 뒤쪽으로 빼고 아직까지 가스를 채취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박상우 선수는 입구 쪽에 예, 서플라이라든지 혹은 벙커를 좀 건설해줘서 예, 그렇죠. 마린을 좀 수비적인 형태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분명 투해 처리에서 테크트리 올리고 있긴 하지만 저글링이 스피드업돼서 몰아붙이면 또 무섭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워낙 그 테란들이 SCB 빼는 컨트롤도 빠르고 머리는 액션도 좋아서 방업이 되는 정도의 타이밍이면 머린들이 보통 한 7, 8마리 쯤 되고 확 달라지는 플레이에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냥 뒤로 무빙 싹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좀 수비하는 모습도 자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안전하게 서플 만드는 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벙커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 많은 분들께서 뭐야 네. 이러시는데 전 프로리그 PD 김진환 네. PD였습니다. 네. 아 여기 계셨네요. 네. 문득 그 아이언맨에서 나온 그 무기 있잖아요. X-Wife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갑자기 아이언맨 특집인가요? 네. 아, 저 두 번 봤어요, 두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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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일러는 절대 안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글링으로 아직까지는 스피드업 되어 있지 않지만, 네,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캐내려는 저글링이었고요. 아, 저글링 한 기 보고 뺍니다, 박재영. 두회 처리해서 빠르게 올린 박재혁 선수에 반해서 박상우 선수는 예, 미니맵 상으로 3배럭스를 지금 예,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예, 앞에 나가서 마린 메딕으로 좀 상대해 주겠다 혹은
마린 매듭으로 한번 수비를 해주면서 마린으로 좀 힘을 한번 줘서 예, 다, 그 박재혁 선수가 최철이 상태니까 가난하잖아요. 네. 그 가난한 점을 좀 더 찔러서 좀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수할 때 들어오는 박재혁 선수는 바로 이 지역 3시까지 보내서 해설을 또 펼쳤고 그 지역으로 박상우 선수 SCB가 예. 딱 맞는 타이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야, 원래 SCB가 1시 쪽으로, 예, 저그가 추가적으로 1시 쪽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네. 일단 3시 쪽을 박상우 선수가 일단 확인을 해주네요. 자, 그리고 머린을 좀 이동해보는데, 양이 생각보다는 좀 사였습니다. 네. 저 가스멀티만 뭐 제 타이밍에 못하게 막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뭐 테라는 큰 소득을 얻는 것이고, 유탈에 대한 수비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뭐 경기 운영하기가 너무나 편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정말 큰데요. 만약에 3시 커트 당하게 된다면은, 박재혁 선수는 몰래 멀티 개념으로 해처리를 건설했는데 여기서 추가 게스 멀티 해처리가 파괴된다. 그럼 박재혁 선수는 이 뮤탈스크가 올인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일단 뮤탈은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하지만 병력이 빠진 만큼 지금 수비도 약간 타이밍이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조금 늦어요. 터렛. 야, 터렛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저거 다시 달려붙습니다. 야, 뮤탈 진짜 많거든요, 지금요. 자, 머리 도착. 그리고 마린이 아직까지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요. 일단 3시전 취소시켜놓고 병력들은 뒤쪽에 옵니다만 네. 앞마당의 피해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 또 올라가죠. 네. 피해를 네. 좀 더 줘야 됩니다. 3시쪽 추가 멀티가 해처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피해를 줘야지 박재혁 선수가 추가 멀티 계속 가져갈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박재혁 일단 뒤쪽에 부딪히다가 일단 결국 이탈은 못 깼고 자연스레 파괴되면서 언덕 위쪽에 있는 것을 컨트롤로 자 끊었습니다. 언덕 위쪽에 머리들이 정리하는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전전병 이러면은 박재혁 선수 힘을 더 쏠려도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뮤탈에 다가다 그냥 오로지 뮤탈에 끝난 경기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네, 이 정도면은 피해 네, 추가 해처리를 취소한 피해 정도는 네. 그 이상은 좀 적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뮤탈의 스카가 좀 네, 추가 병력이 좀 많이 늦는데요. 롤커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박재혁? 그런 경기를 뮤탈로 날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네, 오로지 뮤탈로 끝낸 경기를 바로 SK텔레콤 T1의 동료 적을 이승석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조병세에게. 네, 박재혁 또 옵니다. 이제 뮤탈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좀 굉장히 많이 끊어준 상황에서 해처리 하나 좀 더 늘리면서 야 박상우 선수 압박을 더 하고 있거든요. 네, 컴셋을 통해서 아 다른 히드라리스크 대니 안 보인다 아 뮤탈리스크 올인이구나 생각하고 지금 네, 수비해주려는 생각이고요. 자 터렛 파괴 언덕 위쪽에 이점을 한번 노리겠습니다. 박재혁 선수 피해가 더 쌓이거든요. 계속 쌓입니다. 아 터렛이 네, 완성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지금요. 하나씩 잘라놓고 그래도 뒤쪽 더 쌓입니다. 계속 그래도 터렛이 완성이 됐고요. 일단 박상우 선수가 막아내기만 한다면은 박재혁 선수가 추가적으로 3가스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럴커로 체제는 좀 많이 늦기 때문에 해볼만 한데 야 이 뮤탈스크 좀 더 쌓여서 근데 세 번째 가스를 예방을 했기 때문에 뮤탈스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아 뮤탈 올리는가 이런 느낌이 분명히 박상우 선수도 있을 테고요. 이걸로만 병력 모아주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기만 뮤탈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정도의 피해는 테란이 감수할 수 있는 피해예요. 메딕이 SCB를 계속 고치면서 마린을 신경도 안 썼어요. 메딕이 그렇습니다. 아 지금 메딕이 SCB 신경 쓰다 보니까 화력이 약해졌거든요. 진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SCB가 머린에게 역전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요. 보통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매딕의 짤은 머린이 돼야 되는데 SCB하고 지금 저 SCB가 체력 60이거든요 마린은 40이고 네 체력이 많다 보니까 SCB 쫓아갔어요 매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커맨센터까지 날아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매딕의 길을 다 뺏겨버렸어요 SCB에게. 결국 매딕 하나거든요 지금. 야 이거 뮤탈 야 박재혁 완전히 컨트롤로 상대편을 편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T1의 저그 테란 정도는 온리부터로 끝내버린다는 얘기인가요? CJ전에 이어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어요. 네, 투베럭스도 아니고 3베럭스인데 마린 메디고 정말 잘 잡아줬습니다 박재혁 선수가. 자 우리 편에서 이제 저글링까지 왔죠 박재혁. 저 완전히 뭐 승기를 잡은 듯한 그런 이세다 박재혁 선수 덩칩니다. 올라간다 언덕 위쪽 이걸 제거하면 끝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지상군 저글링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박재혁이 이번 경기 차지. 또다시 승리하는 T1의 저그 완전 달려 지원적 이제 완전 달라졌어요. 조정 선수를 잡았던 그 인석의 플레이에 맷다르고 상황 좀 다를 뿐이지 리플레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그 정도가 더 짧은 러닝 타임 9분대에 끝났어요. 테란을 그것도 저그가 잡았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지원적은 준비해온 몰래 처리가 실패를 했다 거기서 그냥 경기 휘둘리고 패배했거든요. 근데 해처리를 취소하고 자기 손으로 취소를 하고 뮤탈스크의 혼을 담아서
경질이 승질을 또 이끌어내네요. 자, 사실상 그 상황에서 이 뮤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까? 예전에 T1 정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별로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승성이 보였고 박정희 보여주고 있습니다. T1 정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4연승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렵냐 이스트로. 최근의 연승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삼성조차 3대0으로 보내버리고 스타키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연승이 쉽게 오는 분위기가 아닌데 한 번쯤 잡아들을 찰나에서 이거 3대0으로 무너진다면 인스트로 다시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역전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순식간에 2대0으로 인스트로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가 다음 세트로 끝이 날지 잠시 후에 초원의 성황에 넣으시죠.